지금 예. 한국 땅에는요 일생 편하게 사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겁많은 분들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 뭐 곽상도 의원에 대한 조사라든지 김성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바 전투력 있는 의원들에 대한 이런 사법부 또 검찰이나 경찰의 압박이 다른 의원들한테 굉장한 심리적인 부담 또 압박을 와 스트레스를 많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야당 의원들은요 예. 굉장히 편하게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굉장히 위축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찌 됐든 이런 결 등등이 현 정부가 궁금할 게 많습니다. 일단 과거사위의 이번 결정, 곽상도 의원까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지금 5년 전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세 차례의 수사가 있었지만은 별 문제 없이 넘어갔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김학의 전 차관에 산 우 사건이 더 있을 때. 근데 지금 이제 확 불거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화면에 나오고 언론도 나옵니다만은 뭔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문제를 파헤치면은 청와대, 과거 청와대의 압력이라든지 뭔가 석연치 않은 의혹 덩어리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거기다 또 공교롭게도 예. 해외 도피하는 것 같은 그런 또 인상을 또 행동을 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공항에서 다시 출금 당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많은 의혹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김학의 사건이 뭔가 파헤치면 줄줄이 뭔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이런 국민적 의구심. 그리고 실제로 자유한국당도 상당히 좀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예. 말하자면 김학의 문제 당시에 차관에 있을 때 장관이 지금 현재 황교안 지금 대표 아니었습니까? 예. 거기다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곽상도 의원입니다. 근데 곽상도 그래서 고구마 줄기 파듯이 하나 하면은 과거 구 여권 인사들 문제가 많이 나올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자유한국당 문제가 상당히 좀 위기의식을 큰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른바 일타 사피 일타 사피라는 전략을 청와대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이제 의혹을 이제 제기해서 이제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금학이 문제를 확 침소봉대에 키워서 나머지 여당이 불리했던 것들 경제 실정한다든지 그다음 문제 되는 것 딸 문제라든지 또 지금 인사청문회 이런 것도 물타기하고 또 하노이 어떤 정상회담이 예. 불발된 것도 덮어버리다. 그러니까 여당이 불리한 것들은 다 덮어버리고 야당에 불리한 것만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지금 사실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맹공격을 가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김에 네. 그러면 준비가 되면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지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번 준비되면 예. 이 김학의 사건을 이 들고 나와서 사실상 일타사피 예, 이 김학의 사건으로 일타사피를 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얘기한 게 내가 아무리 대통령 딸 문제를 거론했다기로서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현재 야당 의원들 가운데서 제대로 전투력 있게 야당답게 아마 현 정부의 뭐 실정을 비판하는 의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도부에 있는 몇 명을 빼놓고는요. 평 의원들 가운데선. 그런데 이제 개중에 어찌됐든 이 곽상도 의원이 문다희 씨죠. 문재인 예. 대통령의 딸이 왜 갑자기 유례 없이 역대 대통령의 자녀로선 처음으로 해외로 갑자기 이주를 했는가에 대해서 예. 물었습니다. 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경호원들이 다 따라가기 때문에 국내 그렇죠. 세금으로. 그래서 예. 국민도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저는 청와대 이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선전하면서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면서 진실을 파헤쳐라. 의혹이 남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면 아마 문다희 씨 사건도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의혹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곽상도 의원이 굉장히 캐물었어요. 유일하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과거사위가 네. 나를 게다가 예. 네, 게다가 지금 저는 과거사위가 굉장히 구성 자체가 한쪽이 좀 편향된 구성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곽상도 의원을 어느 쪽으로 편향이 되어 있는 거라고 현 정부에 굉장히 민변 예. 위주의 그 변호사 출신들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간 걸 알고 있고요. 예. 어찌 됐든 조응천 비서관 왜 빠졌는지 예. 게다가 정하려면은 누구죠 저기
한교안 예. 당시 법무부 장관 왜 빠졌는지 전 굉장히 궁금해요. 넣으려면 다 놓지. 왜 곽상도 의원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정치적으로 추정을 해본다면은 예. 황교안 당대표를 넣기에는 부담스럽고 조응천 현 민주당 의원을 넣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곽상도 의원만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응천 의원의 지금 태도 굉장히 아까도 무슨 땀 흘리는 그런 그림이 화면에 나왔는데 예. 굉장히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곽상도 의원이나 현재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빠지고 저도 이제, 예, 말씀하시죠. 예, 저도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오비락 이게 예.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여당을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야당의 4인방을 예. 보면 지금 다들 여권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게 말하자면 대통령이 친인척 문제만 계속 걸고 넘어진 곽상도 의원이 지금 요번에 문제가 돼 있고 그다음에 네. 그동안에 계속 야당 여당을 공격했던 이제 김성태 의원 같은 거 딸 취업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심재철 지금, 의원도 있나요, 혹시?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심재철. 거기다가 지금 그 야당의 사령탑인 원내대표 대표 예.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또 친일 시위로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압박을 느끼게 될 거고 뭔가 문제가 있는 집단처럼 비친다는 점에서 정치 공학적으로는 득은 될 것 같다. 야당 여당 입장에서. 예. 다만 이렇게 지속될 경우에 과연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하겠느냐. 국회는 피리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모든 정책, 민생 현안이 나와 있습니다. 법안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돕겠느냐. 틀림없이 협조를 가고 강하게 저항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떻게 야당이 협조를 끌어내서 정책적 민생 현안들을 통과시켜 나갈 네. 건지. 이게 맞물려 있거든요.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전투력이 높아서 여당이 공격을 많이 하는 분들이 주로 지금 수사 대상이거나 뭔가 문제가 걸려 있거나 하는 게 많다. 그게 아마 정부에서도 좀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청와대와 대통령과 그 여당 입장에서는 예. 야당 민원 공격할 때 상당히 이런 국회의행이나 민생법안, 정책적인 공조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공격을 하고 밀어붙여야지. 예. 예. 이건 그냥 맹목적으로 궁지로 몰아넣을 경우에 결국은 국회가 파항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치 공학적 시각에서 본다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한국당에는요 일생 편하게 사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겁 많은 분들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 뭐 곽상도 의원에 대한 조사라든지 김성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바 전투력 있는 의원들에 대한 이런 사법부 또 검찰이나 경찰의 압박이 다른 의원들한테 굉장한 심리적인 부담 또 압박을 스트레스를 많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걸 현 정부가 노렸을 수도 있고요. 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의도는 어찌 됐든지 간에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을 겁니다. 사실 현재 여당 의원들은 젊어서부터 투쟁을 많이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만은 현재 야당 의원들은요 예. 굉장히 편하게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굉장히 위축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찌 됐든 이런 결 등등이 현 정부가 야당을 통제한다고 할까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조사를 해야 되는 예,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저런 하나하나가 지금 묘하게 오비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묘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누구 말대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조홍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빠졌는지 황교안은 왜 빠졌는지 이런 이야기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 또 유난히 곽상도인지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도 아마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을 저희가 좀 알아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를 했는데요. 2013년하고 14년에 1, 2차 수사 때 이걸 이제 짚고 가야 되는데 짚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이제 진상조사단이 누차 얘기를 해왔습니다. 뇌물 혐의 역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요. 어제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네, 현재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윤중천 및 피해 여성들의 관련한 진술이 있었다는 점, 네. 그리고 당시 수사 관련해서 뇌물 혐의를 조사하지 않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좌 추적은 당연히 없었고요. 예. 네, 관련해서 사법적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예. 예. 예, 또한 이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뇌물을 제공한 시점이나 액수가 특정이 될 경우 예. 공소시효 관련해서 이슈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빠른 수사를 해야 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살짝 다루긴 했는데 그 공소시효 문제는 이 뇌물에게 관련돼서 그 네. 금액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과거사위에서 구체적으로 일반 예. 형법상의 뇌물죄가 아니라 네. 특가법상의 뇌물죄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 수천만 원대의 뭐 돈이 오간 정황이 좀 발견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특가법상 뇌물죄라고 특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특가법상 뇌물죄의 경우 1억 원 이상은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15년? 예. 네. 물론 이제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7년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는 7년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뇌물 관련해서는 2005년에서 2012년 사이에 금품이나 예. 향응이 오간 사실로 보인 있다라는 예. 내용인데요. 예. 2012년 하반기라고 한다면 예. 이득액이 1억 원 이하라면 또 처벌이 되겠지만 예. 예,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공소시효 문제가 없으려면 1억 원 이상이거나 혹은 2012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었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어제 수사 권고 내용에 특수강간 혐의는 빠졌거든요. 네.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혐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유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동영상이 있고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인데 왜 처벌이 안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많은 궁금함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특수강간이라고 하면 두 명의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강간을 해야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동영상만으로 이제 성관계를 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임은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예. 이게 구체적으로 특수 강간인지 여부는 조금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예. 그리고 과거에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은 일단 이 동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해서 나온 처분들이었는데요. 네. 이 과거에 있었던 처분에서 더해서 새로운 기소 공소 제기가 있으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현재 이제 무혐의 관련해서 피해자가 재정 신청을 했고 이 재정 신청이 기각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예, 법률에서는 새로운 증거 없이는 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특수강간 관련해서는 뭐 새롭게 피해자가 나타난달지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추가적으로 수사를 좀 진행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 하나만 정리하고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성접대 의혹 관련 그 동영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화질이 흐리다, 뭐 흐리지 않았다라든지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었고 여러 진술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그때 증거로 제출됐던 그 동영상이잖아요. 결국엔 네. 그 동영상은 이번에 증거로 쓰일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증거로 쓰일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이 약간 기소를 하기까지는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어쨌든 과거에 이게 굉장히 의혹이 많은 무혐의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공권력에서 내려진 그래요? 처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이쪽의 의견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좀 부족하다라는 부족하다? 것이죠. 부족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수사 대상으로 권고된 인물들 중에 당시 이제 민정수석실에 있었고 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이제 이중희 변호사고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떤 점을 중심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구체적으로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예.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를 담당하던 경찰을 불러서 질책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수사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인사조치를 부당하게 내린 점, 그리고 행정관을 보내서 당시 국과수에서 동영상을 조사 중인 사람에게 예. 검사 결과를 빨리 내놓으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관련해서
측에서는 당시 뭐 국가수 직원이랄지 그리고 민정수석실의 전 공무원 그리고 경찰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예. 네, 관련해서 이제 곽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은 뭐 그런 내용으로 질책을 하지 않았고 예. 임명 관련해서 당시 뭐 내사 중인 사건이 있냐라고 경찰에게 물었는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임명을 하겠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자 내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 네. 왜 그래서 말을 바꿨냐라는 내용으로 질책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중희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현재 뚜렷한 의견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들에 대한 재수사 자체는 지금 확정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이제 과거에 수사가 좀 미진하게 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뭐 특별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 뭐 특임 검사를 만들어야 된다, 특검을 예. 해야 한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야 합의가 실질적으로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특임 검사의 경우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 이것은 검사 내부의 비리를 좀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네. 수사 대상 자체는 현직 검사에 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김 전 차관은 현직 검사는 아닌 부분이 있어서 좀 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조직에 있었던 의혹들을 들춰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겠다. 네,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겠다. 알겠습니다. 뭐 문무일 검찰총장도 빈틈없이 해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쪽 방향으로 의견이 많이 실리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이 김학의 전 차관 건 짚으면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진술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특별한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당시에 좀 직권남용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은 구체적인 예. 증거가 남기는 좀 물증이 남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제 예를 들면 기록 같은 것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 무슨 뭐 그런 수첩이 있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뭐 기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그 수첩의 존재는 이례적인 증거였습니다. 예, 예. 뭐 예. 그런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수월하겠지만 예. 그런 증거가 물적 증거가 없다. 라고 한다면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당사자들의 진술을 기초로 해서 수사가 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관련 수사는 그때 당시에 계좌를 살펴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좀 뇌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예. 뭐 당시에 좀 뇌물 계좌 추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네. 뇌물 혐의가 있지 않았냐라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2015년에서 2012년으로 뭐 시기가 특정되었고 특가법상의 뇌물죄를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면 네. 아무래도 좀 관련해서 뇌물은 좀 어느 정도 수사 방향이 잡힌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무쪼록 재수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밝혀지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